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2016년부터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 보철과 전문의 연재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동개원 바이블이라는 책에 6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명으로 참여했습니다. 병원을 8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 이제 갈수록 경쟁이 좀 심해지고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치료를 했던 환자분들이 뭔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혹은 이가 망가진 상태에서 식사나 이런 것들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 하시다가 이제 이 외모와 기능을 회복하고 또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고 또 체중도 늘어서 이렇게 안색도 좋아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저도 이제 한 자리에서 치과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자기의 친지, 가족, 이런 분들을 또 여기서 치료를 받으라라고 하고 같이 손을 잡고 오시는 경우들을 보면, 내가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병원을 공동개원 형태로 지금 8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서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이유로 공동개원을 선택하게 되었느냐. 가장 많이 대답하는 항목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답했습니다. 또 그리고 의사결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 또 투자를 같이 나눠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큰 투자를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을 대답을 했고요. 저도 비슷한 이유에서 공동개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보통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오픈하고 사회에 나오는 시기가 뭐 30대 내지는 40대 초반인데 사실 공부만 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꽤 많은 돈, 몇억 원의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나랑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보통은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병원을 오픈해서 하는 개원이들도 일종의 사업이고 자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다른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앞에서 내가 치과를 운영하는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배부른 소리 한다 이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지금 병원을 개업하고 있는 생활이 꽤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개업하는 것이 이런 점에서 확실히 어렵다라고 할 만한 말씀드릴 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사업체와 비교했을 때 병원 개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병원이 문을 열었을 때 그리고 원장이 일을 할 때만 병원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좀 특징적인 거고요. 병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인력이 또한 원장. 그러니까 사장의 노동이 가장 큰 이제 운영의 요소라는 게좀 병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평균적인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반면에 이제 원장이 일을 쉬거나 휴가를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게 되면 병원의 매출이 이제 줄거나 아니면 안 나올 수 있고 또 병원을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는 매출이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이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갈수 있는 시간에 문을 여는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야간 진료를 많이 한다든지 또 토요일, 또 일요일에 진료하는 병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토요일 날 출근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의사세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도 평균적인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편에 속하는 직업이지만 내가 일을 쉬고 있으면 벌이가 없다라는 게 어떤 병원 개원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치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의 경우를 보면, 사실 그동안 잘 모르고 살아가실 텐데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주변의 간판을 보면 치과가 엄청 많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특정 편의점 매장보다 전국에 치과가 더 많다라는 통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번화가의 사거리 같은 데 가보시면 한 건물에도 여러 개의 치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픈하기만 하면 환자들이 저절로 찾아오고 내가 병원이 이렇게 번창하고 이런 시기는 사실 요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업 지구가 생긴다든지 아파트 단지가 생겼을 때 그 새로 생기는 상가에 치과가 뭐 두 개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보통 네다섯 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개업하는 원장님들은 이 다섯 개, 열 개의 치과 중에 내가 설마 꼴찌를 하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제 개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꼴찌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의 변화나 배출되는 치과의사의 수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개업하고 있는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2016년에 병원을 오픈했는데 그때 송파구의 치과 수가 한 340개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매년 제가 지나다니면서 또 전에 듣기로 10개 정도는 매년 송파구에 개업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 2023년에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의 치과가 33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8년 동안 그동안 치과들은 계속 쭉 생겼지만 그 생긴 만큼 또 폐업을 하거나 네. 뭐 은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의 이제 어느 정도는 네. 포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인구가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치과도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치과의 주 진료가 중장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는 치과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다른 산업 뿐만 아니라 치과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에 소아과나 소아치과 이런 영역은 아마 환자가 좀 부족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요. 공동개원을 선택하는 이유랑도 비슷한 네,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개원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 개업을 처음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심리적인 압박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결정을 한다거나 그 병원 오픈을 앞두고 겪는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도 과가 여러 가지 전문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치과 보철과 전문이고 또 뭐 구강외과, 치과 교정과, 보전과, 치주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그 각 과의 전문 분야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 개원을 하게 되면 진료의 영역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진료할 수 있고 또 협업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공동 개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치과를 가보시면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치과를 보시는 경우들이 좀 있을 텐데 조금 병원의 규모를 크게 하고 싶은 경우에 초기에 투자하는 비용을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규모로 오픈할 수 있다는 게 공동개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떤 병원 개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원장의 노동이 계속 투여가 돼야 이 사업체가 굴러간다라는 거였는데 공동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소위 사장이 여러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쉬더라도 다른 파트너, 동업자가 병원을 운영하고 하는 면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병원 개업의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단조롭고 외로운데 진료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제 원장실에서 혼자 있게 보내는 시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동업자와 함께 한다면 조금 생활이 덜 심심하고 덜 외로울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